기도 올립시다. 하나님의 무궁한 무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피조세계를 완전치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뱀에게 속아서 끌려가면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시려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지예정하셨나이다.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이 말씀 속에 차고 넘치는 그 크신 긍휼 자비가 우리에게 오고 있나이다.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 못된 폐역의 성질을 고쳐서 오직 예수만 위해 살 수 있는 변화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광 돌리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우리가 속아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갈 때가 많았나이다. 인간이 할 수 없어서 갔사오나 예수님이 보좌 앞에 일곱 영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이 못된 행동을 뜯어건쳐서 이제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살리려고 죽으러 갈 수 있는 순교의 길을 가게 하셨나이다. 저 북방에 복음이 없어서 100년 동안 캄캄한 밤중에 포로가 됐는데 스룹바벨 단체가 올라가서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무신론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이고 갈매산 엘리야같이 승리하고 하늘로 가서 주님 만나게 되겠나이다. 오늘 또 호세아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가서 세상에 멋있게 살아보려고 갔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갈 아수르에 와서 세 번 잡아갔는데 오늘 기독교가 이 길을 가고 있나이다. 영적 유다의 한국에 고난이 많은 것은 성경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막에 다 달라붙어서 용의 입을 벌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지만은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대응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능득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기를 살펴서 잘못한 걸 날마다 고쳐가며 장성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는 고소해버리지. 못 참아.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소하지 않고 사랑으로 찾아왔어요. 이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인데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박살 났는데 아가서 사랑의 편지 솔로몬과 수넴 여자 술람이하고 그 연애 편지를 기록했는데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강구판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처럼 예수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보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역사는 진노를 막아주고 사랑으로 구원하는 역사인데 기독교만 사랑이지요.
이방 종교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이 뭐 대자 대비 뭐 상강 오륜 교훈이 없어서 사람이 망합니까? 사랑 없어서 망한 것이죠. 아담 후손들은 다 버렸어요. 못 써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은사지요. 선물이지.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요.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이. 그럼 호세아가 결혼했잖아요. 1장에서 호세아가 구원이란 뜻인데 바로 예수 대행자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들 둘, 딸 하나를 삼남매를 낳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었었어요. 이 자식 죽을 놈이고 내 백성 아니고 내 사랑 못 받는다. 정말 호세아 마음이 아프지요. 응? 결혼도 정식으로 못하고 음녀를 찾아가서 결혼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아들, 딸 놓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좋은 이름 안 지어주고 저주를 주고 그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열 지파 사마리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호세아 가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에스겔도 부인 죽었죠. 부지도 받지 말고 물지도 말고 하는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왜 그러냐? 에스겔아 미안하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야. 지금 야곱의 열두 지파가 다 우상숭배 죄로 죽었는데 내가 울 수 있느냐? 나쁜 놈들 죽었는데 죄 짓고 죽었는데 그게 내 마음을 너도 헤아려보라 하고 갑자기 에스겔 24장에 부인이 죽어요. 울지도 말고 부지도 받지 말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녹슨가마를 바벨론에 버릴 때 아버지 마음이 그렇단 것입니다. 내 마누라가 죽었다. 자, 하나님이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인데 아내가 죽었다. 이 병들 죽는 게 아니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부조도 받지 말라. 울지도 말라는 그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예수께 다 담당을 시키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의 그 암미는 유다를 가르치는데 유다는 하나님이 조건 없는 큰 사랑을 부었다. 그래서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를 이길 자는 없다. 뭘로? 사랑이 왔기 때문에. 그 예수 사랑이 와서 예수가 유다 지파다. 구약은 레위 지파가 제사했는데 신약은 예수가 대제사장인데 지파가 바뀌었다. 그게 율법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럼 안식일도 바뀌었다. 할례도 바뀌었다. 선민도 바뀌었다. 예배 제사도 바뀌었다. 짐승 피가 아니고 자기 예수 피로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토요일 안식일 지나면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또 베리칩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그 미혹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고 짐승의 족보도 모르는데 베리칩이 숨을 쉽니까? 걸어다닙니까? 거기 뭐 육이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까? 영계가 있습니까? 근데 계시록에 분명히 뱀이 움직이거든요. 뱀은 살아있는 뱀입니다. 용이 됐습니다. 악의 영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마귀를 잡는 성경인데 왜 과학자 베리칩을 아무 관계없는 과학의 물질을 갖다가 놓고 야단치느냐. 그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우상숭배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고쳐놓겠대요. 뜯어 고치겠대. 그래서 390년 너 제값으로 아수로 종살고 오라. 오는 데는 방법이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세일의 전쟁 끝에 헬라가 오기 전에 다니엘 10장에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구원한다고 에스겔 37장에 말씀했죠. 그럼 사랑 좀 찾아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 사랑을 받은 사도들이 고전 13장 사랑장이죠. 그 사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둠이 덮여가지고요. 사랑을 받고서도요. 비틀비틀하고 제대로 못 가요. 고전 13장
자, 12장은 은사가 9가지 나오는데요. 성령 은사가. 13장은 3개가 나와요. 자, 1절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천사의 말 한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 조건이 사랑을 지금 강조하는데, 네가 아무리 유명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리는 나는데 속에 생명이 없어, 사랑이 없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랑 문제. 그 예수는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 그리고 구원이요. 사랑으로 오는 것이지요.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행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같이 살자고 영생 복락 누리자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제 책임은 사람이 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혼일하지 말라 했는데도 못한 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그걸 해결한 것이 사랑으로 덮어서 해결한다. 그 호세아 11장에 사랑해 줄 사람. 예수가 사람인데 사랑해 줄이다. 그 어디서 갔다 왔느냐? 애굽에 갔다 왔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 그건 예수의 출애굽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말을. 그래서 그럼 이 사랑은 은사인데 이 사랑이 초막절 가면 100% 이루어집니다. 자, 유월절 사랑은 영혼만 사랑했지 육체는요 다 썩잖아요. 그때는 그게 100% 완전이지. 영혼 구원 때는. 근데 재림 때는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베풀어. 그래서 3대 절기는 사랑의 절기입니다. 성령도 사랑이고 예수도 하나님 사랑이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란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가자. 예수와 같이 가자. 그 은혜시대 교회는 지금 예수의 교회인데 예수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따라가요. 아담 해와 같이 협상하고 다 원론으로 WCC.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사람 할 수 없거든요. 구제할 수 있습니까? 내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사람 배우면 못해요. 성신을 강하게 받아야 할 수 있죠. 예? 부자 청년이 예수 찾아봤지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율법 지켰냐? 그 가짜야. 율법을 지켰다면 사랑이 와야 되는데 너 사랑 없잖아. 너 재산 팔아 남주고 따라와. 영생 줄게. 못합니다. 못해요. 영생이 뭔지 모르지만은 재산은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재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돈 따라. 이기적으로 자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발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에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착각했다 이게. 예수를 믿어도 진리 사랑이 아니고 거짓 사랑, 마귀 사랑, 인간 사랑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고 울지요. 그 인간은 다 그래요. 부적의 투성이요. 그래서 계시록에 초막절에 가서 열매를 만들겠다고 신창조 그저 하나님 인을 주신 거예요. 인이 뭐요? 사랑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전체를 한 가지로 말할 때 하나님 도장이다. 주권이다. 주권. 그 주권을 수리바벨에게 맡겨놓고 지금 말씀 이루고 있습니다. 그 용이란 놈이 가만히 있으면 용이 아니지. 그래서 삼키려고 입을 벌렸는데 정말 끔찍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우리는 선악가로 마음이 젖어 있고 마귀는 그 선악가를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24장에 의인은 7번 넘어질 거다. 미리 앞질러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7번 넘어졌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살려내었어요. 8번 일어났다. 그 전도서 잠언 그다 1등 사랑받은 솔로몬이가 입을 열어서 쓴 책입니다. 그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했어요. 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예수가 하늘에서 새 언약으로 성령이 하늘에서 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초막절 나타나서 질뜨도 건쳐서 그래 이사 1장에 우리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된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이 필요 없다. 이사 1장만 깨달으면 세일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와 나와 변론하자. 기독교 변론하는 게 뭐예요? 세일만 변론하는 데서 다 했어요. 바울사도 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다 했어요. 못한 게 뭐예요? 육체구원 종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사랑의 출발이 오순절인 대중이 나타나 오순절에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은 혼자 사랑을 이루려고 혼자 갔지 제자를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다 피를 물을 쏟아줘도 그 밑에 요한이 한하고 일곱 귀신들이 된 고침을 막다는 말이야. 또 예수님 육체 어머니 말이야. 사촌들 이모들 여자 몇 명하고 십자가를 지켰어요. 환난에 동참했다고요. 그 예수 환난이 사랑이 사랑을 주는 큰 구원인데 사람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세상에도 뭐 애국지사들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그건 세상에서는 1등 사랑이죠. 그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순교자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게가 죽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왕권의 사랑입니다. 애국지사요. 왕권 안 줍니다. 국가에서는 보상해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국가를 왜 사느냐? 예수의 시온산 정부를 왜 사느냐? 목적을 알아야 돼. 내가 어디 가고 있느냐 지금? 시온산 정부를 위해서 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거에 복종해야 되죠. 예수님께 복종해서 주와 같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 따라가면은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과 괴로움, 좀 외롭고 고통스럽다, 슬프다, 아리엘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에 사랑은, 그 사랑을 따져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악인은 신경질적이라 5분도 못 참아. 혈기, 시기 질투, 막 목소리 높이고, 마귀는 싸움의 대장이니까. 그런데 예수의 성령의 사랑은 오래 참고 죽을 때까지 참는다. 순교로 간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다. 사랑은 정말 포근하다. 솜털 같아.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가 없다. 신경이 길었다 그 말이죠. 이게 성령 은사입니다. 사랑 은사가 최고 은사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죄만 지는데 뭘 자랑합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높아질 수 없지요. 사랑의 분량이 장성하면은 예수 형상 닮아지고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인데 무례히 행치한다. 예의가 있다. 사람들은 예의를 안 지켜요. 자기 중심 살아요. 응? 어린애같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신 받고 사랑이 자라나면은 이 갈 길이 달라요. 남을 위해 산다.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게 사랑의 열매죠. 물에 형찾는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위해 살아요. 장사꾼도, 국가도, 그저 땅 뺏기 전쟁으로. 응? 아, 일본 독도 그거 놓고 왜 싸웁니까? 더러운 거 사람도 못 사, 촛불이지. 그거 바위 덩어리 지켜서 뭐 하려고 그래요? 국가 위식이나. 국가가 위신이 떨진다. 그래서 일본은 자꾸 자기 거를 그러고, 한국은 아니라고 싸우잖아요. 돌멩이 하나 놓고. 응?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굳이 안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만화영화가 된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 뜻을 가져왔지. 그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랑으로 하세요. 그게 계시만의 기도 아닙니까?
썩내지 아니하며. 근데 선악과지도 썩을 냅니다. 이 선악과 뽑기 전에는 성령도 할 수 없어요. 자, 영혼구원의 성령은 목적이 은사로 덮으면 되거든요. 이 9장에, 저 12장에, 고전 12장에 성령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니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고치는 은사, 어떤 이는 능력행함,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 어떤 이는 영분별, 각종 방언, 또 통역, 이런 것은 성령의 은사인데 선물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데 사랑은 차원이 좀 높아요. 이 사랑 은사가 오면은 순교하게 돼요. 남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난 남을 위해서 한다. 근데 선악과 질이 빠질 때는 초막절인데 지금 발악한다. 은사 시대 끝났어요. 법적으로 지금 나팔 시대에 한란 시대인데 계시록 9장 시대 악마 득세요. 58년부터 연계는 바꿔졌어요. 용이 이 땅을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갈팡질팡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흑암 덮인 세상에. 그래서 동방에 세일의 예언의 등불이 켜져야 이제 13, 4천가 신부리가 모여서 재림주 영접하고 변화차가 되고 죄와 상관은 놈이 되고 이사 사장같이 시온의 딸들의 피를 챙겨게 해서 천막을 쳐주고 종족도 죄가 없어지고 피가 깨끗해서 천년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령의 사랑의 힘으로 견디는 일평생 나그네 길을 가면서 성령의 사랑으로 순교를 시키고 왕권을 만든다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은사가 끝났다. 그 은사 역사는 따뜻해. 동방 따뜻하면 끝났고 130년 전에 끝났고 벌써 나팔이 다섯 개 불었다. 연계 비밀인데 지금 은혜 시대 사도의 계통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다원론으로 협상주의로 하와가 뱀 따라가듯이 오메가 미역이 왔단 말이죠. 이걸 돌이키고 깨쳐버린 것이 수륩바벨의 머리뚤 역사. 이거 스가랴사리가 신으로 되지 사람은 감도 못 잡지요. 그게 마귀란 놈은 허락을 받고 나와서 이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지 못하게 밤낮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선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 이사 52장 같이 본의 아니게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사야 통독하고 요즘 삽니다. 아침마다 만날 그 소리예요. 야 겁먹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지렁이 타작게 만들어 고칠게. 좀 더 참아봐. 그 위로받고 삽니다. 예? 여러분 밥에 물어 살아? 아깨발에 밥 잡숴 맛있어? 그 하루는 기분 좋지. 그 영을 만족할 필요 없어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이 다림줄, 세일, 세실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마귀가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이에요. 뭐 밤낮 참수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아니에요. 그 다윗 왕국이요. 다윗의 집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마귀가 그냥 또 쎄미 나가지고 막 밀어붙여. 예? 다윗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 가게 했어요. 그 몰락적인 역사요. 그 마귀가 속은 것이 하나님께. 마귀는 평생 일하고 지옥 불모셔 가는데 그 알았다면 하겠습니까? 고전 2장에
십자가 도에 대해서 바울이 성령의 편지 쓸 때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세상 가는 알았다면은 우리 주를 십자가 못 박았겠느냐 이 바보들아. 하나님 감춰놨지. 비밀이지. 오늘 세일도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사탄이 알면요 공격 안 합니다. 내 왜 공격하고 샤샤서 묶이냐고 가만히 있다 죽어도 그냥 죽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비밀인데 사명자는 갈 길 가야 되고 사명 없으면 이제 떨어져야 되고 그래요. 예전 그 리브가 뱃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라는 에서의 길 갈 거요. 야곱 길 갈 거요. 그 야곱이라면 야곱이 갈 길이 있으니 따라가야 되고 에서는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죽는 거고 그렇지. 그 모든 은사가 폐하고 이제 뭐가 오느냐. 여기 성령이 알려줘서 구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이거든요. 100%가 아니고 은사가 부분이에요. 영혼구원만 하면 돼. 선물만 줘서. 그 선물도 뭐 100원 줘도 되고 뭐 1000원 만원도 따라서 주지만은 똑똑한 아이들은요. 1000원 좀 받지 않아요. 적어도 5만원 질수에 받지. 요새 애가 머리가 커가지고. 예? 근데 철없는 3살짜리는요. 500원 더 좋고 100원 더 좋고 1000원 더 좋아. 그건 부모가 자식을 시킬 때 심부름 시킬 때 말 안 들으니까 저기 가서 뭐 좀 가오라 하면 안 가거든요. 야, 돈 줄게. 그럼 가고 똑같이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을 안 하니까 선물을 줘요. 그게 성령의 선물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뭐 방언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애를 써요. 방언 달라고 몰라서 그래요. 방언은 아주 초보적인 은사라요. 근데 마지막은 사랑 은사예요. 사랑 은사 모으면은 천국 가고도 남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14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사랑 편지예요.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라 했거든. 10절에 자, 부분적이 끝나면은 온전히 뭐 온전히 율법과 예언서 마태오장 17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렇게 유치원에 졸업 맡으면 초등학교 간다. 그래 하고 그 학교 제도가 높아갈수록 대학원까지 가잖아요. 그 영적도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한란으로 한란에서 심판을 거쳐서 새 시대로 그 온전한 것은 모든 성경 전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 온전한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시대 구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은 온전하게 왔는데도 못 깨닫고 부분적으로만 쳐버렸고 그저 오늘 수도원에 기도원에 모이면 뭐합니까? 그저 제사 안 받고 그저 은사 받고 병원 치고 그거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잖아요. 우리 스룹바벨 성교회는 차원이 달라요. 영생복락 누리는 영육구원 세계통일 다림줄 인치는 역사 개조 역사 세일창조 이게 온전한 것인데 그래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바울이 어렸을 때가 율법시대 있을 때 바울이 철부지 율법이 단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엄청 좋은 걸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해서 보좌에 갔다 와서 바울이 가요. 새치 하늘에 응? 갔다 와서 하, 너무 좋은데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14년을 기다리다가 마지막 때 말했잖아요. 응? 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응? 그 율법에 따지는 거 응? 되지도 않는 걸 뭐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해보도 안 되는데 그래도 또 사람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는 못하면서도 한다고 또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교훈하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이 철부지라 이렇게 성령 받고 사랑 받으니 제절로 되는데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게 신앙의 단계가 사도가 다가 아니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앞에 보이는 게 확실치 않다 희미하다 있긴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 그 은혜 은사 율법에서 은혜로 한데 최고지 또요. 거기 그때는 최고지요.
그래서 바울은 아 내가 젖을 먹다 밥 먹는다 지금 율법은 젖이다 우리는 밥이다 우리가 볼 때는 야 바울이 젖 먹었구나 우리는 또 밥 먹는다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완전하게 새 시대가 다 되잖아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바울은 사망에 대해서 편지 썼지요 고전 15장에서 응? 사망이 네가 뭐냐 너 정말 사람 죽이네 사망 너도 끝장날 때 있다 이사 25장 성리 알죠거든요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며 응? 오래무 포도주 이 모든 예언을 다 네가 눈으로 읽고 들으면은 사망은 사라진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시기상조로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이 선악과의 죄값이 육을 죽이는 건데 몸은 죽었지만 1차 부활에 순교로 보장을 받아놨어요 아벨과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좋은 은사요 근데 그 중에 최고는 뭐냐 사랑이다 그 열두 가지 중에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사명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인 것은 목적이 그 배후에서 사랑 쏟아부렸고 해준 것이에요 인간이 하다 안 되면 고통받잖아요 그럼 예수님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 11장 28절이죠 그 예수가 왜 와야 되느냐 인간 문제, 죄 문제 해결해요 그 단번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초막질에 가서 영육간의 죄를 다 뽑아내고 영혼을 같이 살잡고 나라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쳐서 고전 15장 23절이죠 응? 나라를 바친다. 천년 시대를 8천년으로 옮겨놓는다. 7천년 안식해서 그렇게 호세아를 준 말씀이나 이사야 말 다 똑같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 그분이 때가 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새마포 입으면은 그 본문에 봅시다. 호세아 3장에 고멜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입니다. 종인데 그 두 부부 관계가 영 시원찮아 어? 고멜이가 이럴 수 있어요 시집 갈 때도 음부인데 신랑은 1등 신랑 만났지 하나님 호세아가 부원인데 하나님 예수란 말이에요 만났는데 아들 놓고 또 딸 놓고 아들 놓고 삼남매를 놓고 이렇게 사는데 밤에 가출했어 이 고멜이가 그 사마리아 열지파가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우상 금송아에 따라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돈 주고 사온대 은 15개 응? 그렇죠? 은 15개 보리는 한 호멜 반은요 보리 한 두 가마에 돼 그런데 이렇게 작은 값으로 고멜을 사오는데 무슨 뜻이냐 오늘 야곱의 복받은 복 중에 복받은 야곱의 선택하는 사람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귀 따라갔어요 세상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몸값이 30개지요. 돈을 따지면은 요셉이가 애굽에 지금 총리로 들어가는데 아버지도 엄마도 형제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요셉 자신도 몰라서요. 요셉을 미워서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이해 못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나쁜 놈 꿈도 더러운 꿈 가지고 지가 절을 받고 우리가 절한다고 기분 나빠 못 살겠어. 팔아넘길 때에 은 몇 개 받았어요? 응? 20개. 몸값이 좀 적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은 30개. 그 고멜은 절반값이 15개. 값도 안 나는 것이, 값도 없는 것이 바람이 났다. 그 12장분에게 에브라임 바람 먹었다. 아수라고 악수하고 애급의 기름을 보냈더라. 돈 벌어서 땅에 쌓아놨다. 오늘 교인들이 돈 많으면 교회 가서 인정받아요. 응? 이 사랑의 교회가 돈이 3,200억인가 주고 집을 지어요. 응?
엄청난 돈이야. 그런데 교회에 지금 난리가 났어. 응? 오 목사 나가라. 나가지 말라. 갈라졌어. 3,000명이 보고 그 교회는 8만 명이 되는데 3,000명이 당을 지어서 오 목사 나가라. 무슨 목사가 박사 학위를 가짜로 받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응?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것이지. 응? 그래서 복잡해요. 하여튼 돈이 많으면요 복잡해.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응? 서울의 큰 교회들은요 다 돈이 많아가지고 세습 정치하고 응? 자기 아들을 목사 만들어 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교권이에요, 교권.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교회를 높여보려 하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그런데 이 고멜의 몸값이 은 15개다. 사왔어요. 하나님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로 보내주는데 호시아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호시아서라. 14장까지 기록되는데 구원은 사랑이지요. 법이 아닙니다. 법을 따져서 뭐 재판에서 세상은 재판하잖아요. 재판에 그 바로 합니까? 돈 맞으면 봐주는데 그 인간은 타락해서 다 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은 법으로 안 된다. 사랑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이룬다는 겁니다. 그 긍휼 자비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 야곱의 죄를 하나님 안 본다는 것은 그 보면 못하면 안 되는데 덮어놔야 돼.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야곱의 허물도 폐역도 죄도 나는 기억을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발락에가 깜짝 놀랐지. 하나님이 그런 신이냐고. 왜 따져야 되지. 왜 야곱은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누구냐. 야곱이 왕이잖아. 예수 모델이니까 모세를 쓰지 못하지. 7번을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려도 저주가 안 내리니까 발람이가 야 발락아 정신 차려 이놈아 하나님 누구지 모르지 하나님 인생이 아니야 넌 인간이지 너 타락했지 함부로 입 열지 마 야곱을 저주할 수가 없어 왜 그래 야 창세기 49장에 있잖아 야곱을 원수 먹고 잡았잖아 야곱을 응? 야곱의 집에 유다는 형제 찬송이잖아 이 모세는 레위 지파지만은 앞으로 모세가 올 때는 그 사람 유다 지파로 와 성경대로 그래서 율법이 개혁할 때 예수가 사랑으로 덮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우리 이방 포도나무가 참포도 접붙어 쓰면요 그 진액이 내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돼요 자꾸 그게 초막질 가면 그래서 구름 타갈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인격이 된다 신창조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뭘 말합니까 야 다시는 저 가지 말고 같이 살아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래서 390년 얻어맞고 왔단 말이죠 구약 사마리아가요 그럼 사제를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구약이 얼마 1500년 아니요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완전히 유리극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 없는 백성이라 마귀가 끌고 다녀 하나님 버렸어 구약시대 응?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나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했어요. 이 성의 핵심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보좌에 계실 때 이 땅에 대신으로 보낸 사람이 이삭, 아담, 모세, 다윗, 수르바벨 보내는 거예요. 그 네가 가서 내일 하라고. 그런데 마귀 공격을 다 받아 쓰러졌잖아요. 모세도 반석을 두 번 쳐. 아브라함도 실수해서 하갈을 취했어. 다윗이 또 범죄, 솔로몬 범죄. 이건 고의가 아니고 마귀를 못 이기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가 걸머지고 대신 한복제사와 십자가에 저주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죠. 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손에 못을 박고 가시관에 씌웠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없어요. 마귀 붙으면 100번 넘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만약에 율법에서 그냥 미혹받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그 지켜집니까? 안 지켜. 지켜진다면은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 아담이 넘어져야 예수가 아담 되지, 아담이 흙으로 된 아담이 서 있으면요, 말씀 아담이 올 때가 없,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아담 족보에 들어와야 되는데, 완전한데, 못 죽이니까 다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단번에 다 속죄가 되었어요. 그게 히브리 9장 11절이요. 율법은 예수가 맡겨뒀는데 계획했다. 이제 항소 피가 아니고 짐승 피가 아니고 육적 아브라함 씨가 아니고 영적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게 새 언약이라고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히브리 9장에 첫 장막은 모세 장막인데 두 번째 장막은 예수 장막이다. 그래서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 내일 질시에까지도 예수가 걸머졌어요. 야, 저 미안하지만은 너 한가까지만 죄를 지고 그대는 모르겠다 하면요 지옥 갑니다. 에? 무슨 죄, 무슨 말 하죠? 그 모든 죄를 맡아줬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선지서가 그렇고 복음서 그런데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미가 와서 가르쳐주고 부흥에 가라, 산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줘서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도 부산에서 억울함 당하고 교회를 다 지내니까 노회장에 와서 나가, 예, 저 이유성 씨 나가, 당신이 여기 있으면 이 교회가 안남동 교회가 장로교 되기 쉽단 말이야. 그 당신만 나가면 깨끗하니 가라고 그렇게 노회장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청경 보고 하니까 예 해놓고는 집에 와서 잠이 안 와. 어디로 가노? 오란 데도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다 보냈는데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다가 괘씸한 놈 누구 노회장 보고 괘씸한 놈 응? 집 지을 때 한 번도 안 오버지도 않고 집 다 지어놓으니까 나가라고 까맣게 같이 집 지을 뺏겼단 말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괘씸하지요? 괘씸하지요? 그게 죄요. 그게 하나님 뜻에 뜻대로 되는 건데 모르고 그래서 강원도 대한수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강대상에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죄가 막 나오는데 응? 막 죄가 줄줄줄줄 나온다케. 그런데 며칠을 울고 예수님이 이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울었는데 마지막에 불이 들었어. 성령의 불이 가슴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가슴에 성령 불이 펄펄 타는데 그 사랑의 불인데 그래도 수원 7년 할 때요 또 넘어졌어요. 왜? 원죄는 못 뽑았어요. 그 죽었어요. 원죄를 뽑아야 되는데 원죄는 사명에 따라서 수르바벨 단체만 뽑아주지 그에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복받고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각을 말하지 말고 너는 말하지 마. 하나님 할 테니까 뭐냐. 내가 너를 고멜 같이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이야. 호시아가 고멜을 사랑했어요. 예? 이 세상에서 아들도 삼남이 토끼 새끼 넣어놓고 이게 남편 싫다고 도망한 걸 그 남편이 왜 찾아옵니까? 여자가 그 기회? 예? 여자가 기회냐고 천지가 여잔데 왜 찾아오 이렇게 이게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독생자 사랑, 구원의 사랑. 그렇게 구약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갔어요. 하나님 보소 그 군도 왕도 없고 완전히 좀 나그네야. 근데 예수님 와서 이사야 9장에 갈릴리 바다에 900년 버렸던 이스라엘을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갈릴리에 큰 빛이 피졌다. 스불론 납달리 집하더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마귀 따라갔었지. 이제 내가 찾아왔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죠? 그게 마태 4장부터 천국복음 출발이요. 17절에 회개하라고. 그게 진짜 호세아가 온 거예요. 고멜 찾으러 왔어요. 이해가 돼요? 못 돼? 안 돼요? 아니 예수가 호세아인데 고멜을 지금 도망가서 찾으러 왔다니까요. 900년 도망갔어서 900년. 하나님 보고 살았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100% 망가졌는데 예수가 100%
사랑의 보자기로 싸서 가는 거요. 그것이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근데 이거 다윗이 왜 나옵니까? 다윗이가. 자, 구약의 사울왕은 율법의 계통인데, 율법을 말할 때는 사울왕이고, 은혜는 다윗이라요. 그러면 에서는 율법이고, 야곱은 은혜고,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은혜고, 아담은 율법이고, 예수는 은혜고, 둘러나가요. 성경 줄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은 인간이 못한다는 거. 그분이 주어서 받는다는 거. 주어서 받는다. 그 구원은 요나가 하나님이 준 것이지 나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핵심적인 말씀이 요나서 2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고기 배속에서 정말 죽을 기도하고 나올 때 고백이, 아, 고래가 나를 토하는구나. 그래, 태평양 바다 토하면 죽잖아. 그래, 언덕 옆에 와서 토하니까 육지에 나와가지고 머리털은 빠지고 냄새는 나고, 그래서 니누에 가긴 간다 계세요. 가긴 가야 되고 가기 싫은데, 하루 길 가고는 안 가고 뒷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오해하고, 야, 너무 성읍이 요 성 때문에 내가 다시 가도 홀딱 났는데, 혼자 났는데 40일 만한테 했거든. 손꼽아 하루 이틀 3일. 근데 그 성이 임금으로부터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동물도 금식하고, 모두 집에 연기가 나는 거, 밥을 안 먹는 거야. 그 요나가 볼 때 이거 정말 잘못됐는데 하나님 거짓말하네. 40일 만에 망한다는 거지. 이것들이 금식하는데 하나님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를 듣거든요. 그렇게 요나가 원마에 깍 차서 하나님 나 죽이세요. 왜 나를 고생시킵니까? 하나님은 본래 사랑인데 니네 암만 거 나보고 망한다 해놓고는 나만 왜 중간에 샌드위치같이 고통 줍니까? 그 하나님, 야, 너 박나무 가까워? 너 니누에 지금 사람이 자부를 분별 못 사, 12만여 명이 사는데, 네 대가리 털바리다고, 파라솔 내가 벌려보내 쬐었다고 니가 원망이냐? 망자단 쳤지요. 요나서 보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호세아서도 하나님 사랑, 이사야도 53장에 하나님 독생자 사랑, 모두 성경은 사랑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해결돼요. 왜 싸웁니까? 사랑이 모자라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사랑받으라고 야단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모두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요. 그 율법도 사랑이고 십계명도 사랑인데 사랑 두 글자를 만들려고 6천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마태 22장, 예수님 설교, 마태 22장이죠. 그, 율법의 대강령이 뭐요? 35절, 34절 보면요. 마태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모세 율법을 따지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이 물어. 바리새인은 형식과 외식주의요. 귀신이 꽉 찼어요. 예수님 말씀했거든. 마태 23장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거짓말 안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독사 자신 몰라요. 하나님 자는 줄 착각해. 그 예수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상하다. 하는 일들이 맞지 않다. 모세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요. 레위기 19장 24절에 보면요.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사랑 안 하거든 형제가 네 눈 빼거든 그러니까 눈 빼버려. 이빨을 치거든 이빨 쳐버려. 그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사람 못 살려요. 사랑이 살려야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사랑 못하잖아요. 자기 자식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목이다, 제목. 총 제목이 사랑이, 율법이, 성경이 하나님 독생자 사랑을 받아가라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 사랑을 안 받아가니까 왜 안 받아가는 거야? 너 계명 범했지, 십계명. 율례를 600 이렇게 범했지. 너 신명기 27장 26절에 모세가 외쳤지,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으라고. 너 저주받았지. 근데 왜 회개 안 하는 거야? 회개도 못해요. 자기 죄도 못 깨달아요. 강령도 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장을 족보로 죽기로 하면서 천국복음 갈릴리 빛을 비추면서 이제 결론이 날 때가 되니까 22장 가서 율법사가 질문하는데 대답이 사랑이라고. 율법에 너 율법 다 못 지켜. 옷장에 써가다니도 가짜야. 너 사랑 있어? 너 이웃을 몸에 사랑해? 못하지? 끝나는 예수는 사랑한다. 너 사랑하러 왔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또 선지서의 모든 총 제목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끝을 맺는다. 그 사랑 은사입니다. 이번에 예언의 말씀을 다 새겨서 육체까지 변화체 만드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부의 사랑이다. 초막절이다. 초막절 오면은 날개를 펴서 육체를 보호한다. 이사 8장 8절에 아수르 올 때에 스가랴 14장 16절 초막절 오면 구원한다. 안 오면 육체가 죽는다. 이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쳐봅시다. 25장 성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짐은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림은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너는 새해 앞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들을 명정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명했으나 한 사람도 못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은혜 시대로 오순절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천국 백성들이 탄생이 되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좌로 갔나이다. 이제 종말의 육체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땅에 안식 올 때에 더 큰 사랑을 베푸시되 성부의 초막절 사랑을 베풀어 6천년 무고 빠진 선악과 원죄를 완전히 뽑아내고 죄와 상관없는 예수의 육체가 똑같은 몸을 만들어서 신랑 신부가 되어서 천년은 안식을 누리다가 묵은쇠 가게 되었나이다. 이제 성경 전체를 종합하면은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는 그 사랑이 나타났나이다. 하나님의 종 호세아 구원의 종이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살았는데 고멜이 남편 몰래 도망가서 다른 남자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 불쌍한 고멜을 찾아오라고 돈을 주고 찾아오라고 교훈하셨나이다. 여기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나이다. 깨달아야 되겠나이다. 우리는 죄만 짓고 마귀를 못 이겼지만 약해 넘어졌는데 주님이 우리 죄짐을 걸머지고 십자가 고통을 6시간 동안 생명의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십자가를 보고 야곱의 열두 지파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단번에 사랑으로 덮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것은 다시 연애 사명이 크니 이 사명 마치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게을러 빠져서 주님 일 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물욕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을 중심에 살면은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인데 우상을 철폐하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은혜를 주시고 또 건세를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가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스가랴 4장같이 여호와 신들에는 순금들에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갓나무 가지가 되어서 많이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